모바일 영문 S 글로벌에서 해외 주식 주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문 S 글로벌에 접속한 이후 해외 주식 메뉴에 주식 주문을 클릭합니다. 주식을 사고자 할 때는 매수, 팔고자 할 때는 매도 탭을 선택하고 이전 주문한 미체결 주문권을 정정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정 취소 탭을 선택합니다. 먼저 매수 주문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수 탭을 선택합니다. 돋보기 버튼을 눌러 주문하고자 하는 종목 코드 또는 종목명을 입력합니다. 이때 종목명을 한글로 검색할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포털 사이트에서 종목 코드를 확인한 후 입력하고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된 종목을 클릭합니다. 주문하고자 하는 계좌를 선택한 후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화면 좌측에 조회되는 시세는 일반적으로 15분 지연 시세를 제공하며 실시간 시세 이용을 원하실 경우 실시간 시세 이용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종류를 선택합니다. 이때 지정가로 선택 시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 접수가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 상대 물량이 유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상대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주문 종류 및 가격을 설정한 후 수량 하단 가능을 클릭해 보유한 외화 기준으로 최대 주문 가능한 수량을 조회합니다. 이때 가격은 외화 또는 원화로 선택하여 입력 가능합니다. 원화는 아래 표기된 전일 최종 매매 기준율로 가계산되어 보여집니다. 주문 가능한 수량 범위 내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수량을 입력한 후 하단 매수 주문을 클릭합니다. 주문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매도 주문 방법입니다. 주식 주문 화면 내 매도 탭을 선택합니다. 하단 잔고를 클릭 시 보유한 해외 주식 잔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도하고자 하는 종목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주문 종류 및 가격을 설정한 후 수량 하단 가능을 클릭하고 매도 가능한 수량을 확인합니다. 보유 수량과 가능 수량이 다를 경우 미체결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도하고자 하는 수량을 입력 후 하단 매도 주문을 클릭합니다. 주문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체결되지 않은 주문 접수권을 정정 취소 주문하는 방법입니다. 주식 주문 화면 내 정정 취소 탭을 클릭합니다. 하단 미체결을 클릭해 체결되지 않은 주문 접수권을 확인하고 정정 취소하고자 하는 주문권을 클릭합니다. 원 주문 번호가 정상적으로 연동되었는지 확인 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정할 가격 및 수량을 입력해 정정을 클릭합니다. 단, 미국 주식의 경우 전체 수량에 대한 정정만 가능합니다. 주문 내용이 맞는지 확인 이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주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원 주문 번호가 정상적으로 연동되었는지 확인하고 취소를 클릭합니다. 주문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주문 접수 내역은 우측 하단 계좌를 클릭하고 상단 일별 주문 내역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주식의 경우 국가별로 매매 제도 및 거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 해외 주식 탭에 해외 주식 시장 안내 메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